일단 아이콘 프로 오디오 어떤 브랜드인가요? 좋은 브랜드죠. 네. 아이콘 프로디오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지금 대만 회사로 알고 대만에서 네. 대만 회사로 알고 있고 회사는 오래된 반면 그 국내 모든 전 제품을 네. 좀 광범위하게 수입한 회사가 네. 없어서 그 네. 기존에는 많이 안 알려진 브랜드이긴 네. 하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면은 아마 네. 잘 알려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스페이스 87, 스페이스 67, 스페이스 251인데 이게 뭘 복각을 해서 만든 건가요? 네. 그러면 87은 687, 667, 네. 251은 뭔가요? 251은 AKG. 이 진공관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네. 사실 다른 태학 브랜드에도 되게 많은데 이게 100만 원 초반대에 형성돼 있는 애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가격이 메리트가 좀 있죠. 오, 그러네요. 진공관은.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시연해보고 가셨는데 네. 대부분 평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인업이 또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그게 이제 제일 저가 라인 이제 유솔로로부터 이거는 입문자들이 쓰기 아주 네. 좋은 제품으로 드라이버도 되게 가볍고 좀 어려운 설정 없이 네. 그냥 연결만 하면은 바로 그 뭐, 위에가 네. 이제 듀오 시리즈인데 네. 듀오 시리즈의 특징은 얘는 이제 가격에 비해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 네네. 네. 그래서 뒤에 다이나가 네. 붙는군요. 127dB. 오, 네. 네. 엄청나게 큰. 네, 아마 네. 그 동등 가격대에서는 아마 그 정도 스펙 가지고 있는 제품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2CI라는 네. 해리스 콘솔하고 이제 콜라보로 한 인터페이스가 새로 나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크 프리가 이제 해리스 콘솔에 있는 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콘솔형으로 만든 건데, 소리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들이 네. 그 자체 그 아이콘에서 자체 개발한 그 드라이버가 있는데 패치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오~ 가장 큰 특징은 루프백이 기본적으로 2 채널씩 3 트랙이 있어가지고 송출할 때 스트리밍 네. 할 때도 그 보내고 싶지 않은 음원은 안 보낼 수 있는 아~ 그 라우팅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 전 라인에 거쳐서. 또 특징은 유솔로하고 유솔로 라이브가 있는데 네. 요 유솔로만 빼고는 다 이제 스마트 기기랑 네. 같이 연결을 해서 녹음도 녹음이지만 네. PC하고 네. 이제 스마트 기기하고 동시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 그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콘이라는 회사가 보니까 좀 방송 이런 콘텐츠 장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이 마이크 제품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거든요. 네네. 요 어떤 제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에어마이크 솔로하고 네. 에어마이크 듀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제품으로 에어마이크 프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자인도 심플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사용이 편리하게끔 돼 있어요. 독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데 충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한 8시간 정도? 노멀하게 8시간 정도 쓸 수 있는데 네네. 2회 정도 충전이 가능해요. 아, 이 도크에서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완충을 한 상태에서는 이론상으로는 24시간 아, 그냥 사용을 쭉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에어마이크 프로 같은 경우는 C타입 대 C타입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굉장히 간편하게 네. 연결이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고 가벼워요. 이 뒤에 자석으로 있어 돼가지고 클립형으로 쓰실 수 있고 네. 또 자석 형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쓰실 수도 있고